태비 퀴즈. 과학 호기심. 아, 고래도 배꼽이 있다고? 방금까지도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그새 어디로 사라졌지? 예이! 큐! 살았다. 쿵쿵! 쿵쿵! 흑흑! 뭐야! 이 쿰쿰한 냄새는! 으에! 도저히 못 참겠네! 대체 무슨 동굴이길래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람? 아이 참, 내 배꼽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니? 고래 아저씨? 고래 아저씨 몸에 그런 동굴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동굴이 아니라 내 배꼽이라니까. 그럼 제 몸에도 저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넌 배꼽이 없을걸? 알을 낳는 물고기잖아. 고래 아저씨는 알을 낳지 않나요? 그만, 조용히 좀 해. 지금 1년 동안 기다린 아기가 태어나려는 중이라고. 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너무 힘들어요. 여보,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한 번만 더 힘을 줘봐요. 영차! 아가야, 드디어 만났구나. 어? 새끼 고래 줄이 달려 있어요. 그건 탯줄이란다. 탯줄이 뭐예요? 엄마 고래 뱃속에서 아기 고래는 혼자 먹이를 먹고 자랄 수가 없거든. 바로 저 탯줄로 엄마에게 영양분을 받고 자라는 거지.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탯줄을 잘라야겠어요. 뱃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탯줄을 왜? 이제 아기 고래도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아야 하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거든. 아, 저 탯줄이 떨어진 자리가 바로 배꼽이란다. 엄마 고래와 연결되어 있던 소중한 흔적이지. 아가야, 어서 숨을 쉬러 가야지. 힘을 내렴. 옳지, 아주 잘하는구나. 엄마와 연결되어 있던 소중한 흔적. 어? 그런데 저는 왜 배꼽이 없을까요? 네? 그렇게 소중한 배꼽인데. 지독한 냄새가 나는 배꼽이라도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다고요. 엄마. 나원천. 바닷속에서 배꼽을 가진 동물은 우리 고래, 돌고래, 물범 등이 있는데 너희 물고기들은 알에서 태어나니 배꼽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 저기 산호초를 잘 살펴봐. 우와, 이게 알이에요? 그래, 알 속에는 아기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단다. 어? 아기 물고기가 나와요? 신기하다. 그럼 저도 알 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쑥쑥 자랐겠네요? 그랬겠지. 뭐,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연결해주는 소중한 배꼽이라 해도 고래 아저씨처럼 냄새나는 배꼽이 없다는 게 어쩌면 다행이네요. 아기 고래의 탄생을 기다리느라 굶었더니
슬슬 배가 고픈걸? 화가! 설마 화가 났다고 저를 잡아먹으실 건 아니죠? 글쎄다,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야. 아기 고래를 돌보셔야죠. 아기 고래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열대어 살려. 잠깐 끝인 줄 알았지?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